반갑습니다.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. 긴 말 안 할게요.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에 이메일만 적으면 매일 한 분씩 문화상품권 드릴게요. 제가 오늘 준비한 뉴메타는 댓글에 있던 뉴메타예요. 7단 평타 강화 아칼리입니다. 이름부터 길어요. 아칼리의 평타를 7단으로 강화시킨다는 건데 아이템과 기민함 발놀림 이용하고 그리고 부패 물약을 많이 쓰거든요. 이 뉴메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로 생긴 룬이죠. 예, 시간 왜곡 물약을 이용해서 물약 효율까지 올리는 그런 뉴메타 준비했습니다. 가보도록 하죠. 렛츠 기교. 특성의 이 시간 왜곡 물약 새로 생겼죠? 새로 생긴 룬인데 요걸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 영향 효과가 예, 오릅니다. 20%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동 속도도 5% 빨라지고. 야, 나이스 샷. 나이스 샷. 야, 점화야? 아니잖아. 오! 아, 전멸 빠졌네. 하지만 영향입니다. 괜찮아요? 안 괜찮고. 나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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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야, 어시 받을 수 있겠다. 야, 알파스. 알파스, 그렇지. 평타. 한 대 더. 양호. 오케이. 아, 뭐 돈을 많이 받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양호했어. 이거 세준님 한번 와주셔야 돼요. 저 아니면 죽어요. 자, 박어. 들이 박어. 갖다 박. 오케이, 전멸 뺐고 양호. 오우, 전멸을 빼버리나? 이제는 딜교를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. 괜찮은데? 어, 괜찮아, 괜찮아. 오, 괜찮네. 오, 요 정도면 양호했지. 오, 요 정도면 양호했어. 자. 어, 잡겠는데 이거? 양호대. 핫. 슛. 샷. 하. 하. 세이프. 자, 이러면은 첫 번째 코어템이죠. 가장 중요한 점. 이게 코어템이라는 거죠. 총검은 나중에 올리고요. 바로 리볼버를 올려주면은 평타 강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죠. 피오라가 대처를 좀 더 잘했으면 제가 죽었을 건데 제가 좀 더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? 양어 때. 이거 뭐다? 이거 뭐다? 이거 뭐다? 미스 아니고 나이스. 이제 집 가가지고 아, 드락사를 바로 안 나오네. 아, 드락사를 바로 나오면 딱인데. 근데 세주아니님이 오시는데요? 세준이 궁이 쓰시네. 이거 각 나왔지. 이거 킬 각이죠. 뻑이에요? 뻑이다가 그러다. 어? 아직 한 발 남았다. 잡긴 잡았어. 예, 아, 세준이 죽으신 게 좀 아쉬운데 난이도 조절이 된 거죠. 뭐 어떻게 보면은 예. 포블 먹자. 오케이, 포블 먹자. 포블은 내 거. 어? 어? 드락사르의 리볼버가 나왔다? 끝났죠. 게임 끝났어요. 10분에 이 두 개 나왔으면 끝났어요. 자, 부패 물약 먹어주면서 부패 물약에 평타 강화가 있기 때문에 먹어주고요. 바로 클린하게 끝나버렸죠. 아, 이거 이 친구 피오라가 일로 올 때도 됐는데. 왜냐면은 돌고북 먹을 때 됐거든요. 라인에 먹을 게 없어요. 와드 박았네. 뭐야? 어, 절로 갔네? 뭐 깊게 갔어? 그러면 죽는 거지 뭐. 그러면 죽어, 죽어, 죽어. 죽는 거지 뭐. 턱 때리고 빠져요. 다이브 각은 안 나옵니다. 제가 봤을 때 다이브 각은 안 나오는데. 어, 안 나온다 그랬죠. 이거 누가 했어? 이거 누가 다이브 하라 그랬어? 난가? 왜 안 가십을? 왜 안 가네? 못 살죠? 못 살지롱. 자, 이제 평타 강화가 좀 많이 됐거든요. 자, 일단 기민한 발놀림에서 1단, 2단, 3단, 4단, 5단. 아, 5단 평타 강화예요. 아, 잠깐만, 이거 미드 한번 가죠. 신드라 잡고 가겠습니다. 신드라님 고생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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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큐평에 삭제. 어, 하이.
이런 경우는 죽순배추죠. 죽어버렸네? 순탄할 줄 알았는데 배드 시츄에이션. 쟤 왜 나갔냐? 너무 뜬금없지 않냐? 삭제야? 어? 리신형 나왔짱. 으아! 양 어때? 나 왔다 신드라야. 어디 지금 얼굴을 내밀어 임마. 뭐야 스턴 왜 이러냐? 스턴 실화냐? 스턴 왜 이렇게 길어? 후.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. 너니? 안돼! 아! 근데 내가 이 게임 물론 세준이 있어서 이겼어? 이거 이제 운영이 안 되네. 세준님 던져요? 세준님 잘 버티시네 근데? 야 잘 버텼어 잘 버텼어. 다 딸피야 다 딸피여. 이건 다 잡았다 내가 봤을 때. 이제 일로와. 양 어때? 너는 얼굴을 내밀었으면 안 됐어. 고맙다. 이거 초식이냐? 초식이야? 자 스턴각은 피하고 이게 테스톤이죠. 야야야 왜 그래. 이걸 잠깐 이제 주인공이 뜰 때가 됐나? 따라라 죽었어 죽었어 이지도 죽었어. 이지야 아 참 너 신발 있냐? 난 신발이 없어가지고 에이 이런 신발이 없네. 신발이 없네. 야 피오라온다. 안돼 나 진짜 최종보스인데 저거? 저 최종보스요. 야 쟤 2인분 한다고. 일단 따자. 근데 따자 하오. 야야 궁극기 너무 사기 아니야?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. 오! 점화? 하나 둘 잡았다 꺼린! 인생은 하드모드가 재밌는 거 아니야? 아시겠죠? 죽었지만 잘 죽었다. 사사사사삭 소소소소삭 소소소소삭 소소소소 삭제. 야 피오라만 잡으면 돼. 근데 진짜 얘네는 피오라가 알파이자 오메가야. 잡아. 오케이 됐다. 하나 둘 셋 나왔죠? 냥냥. 야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피오라 클리어. 체크. 나도 클리어. 야 얘네 발언 아니냐? 발언 스르멜 나는데 지금? 발언 동냄새가 여기까지 풍기는데? 아니었고 망상이었습니다. 눈 캥. 야야야야야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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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죠. 눈치 못 갔다. 눈치 못 챘어. 야 너네 이거 먹어라. 나 얘 잡을게. 양 어때? 와 얘 진짜 세졌다. 와 뭐냐? 장로 있을 때 뭘 해야 되는데요? 야, 바드랑 같이 있다. 오케이 됐어. 하나 둘 삼 넷 다섯. 뭐야. 오 전멸딜 좋았구요. 전멸딜 양호. 야 강타 안 지지 양호. 아! 야 안돼 안돼 안돼.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. 오케이 아 내 피오라가 싹 다 정리하는 그림. 야 이걸 서열 정리해버리나?
순싸 갑자기 흥분해서 싹 다 죽어버렸네. 너는 잘못 왔어. 너는 잘못 왔어. 비전 쓰겠지 뭐. 뻔하지. 아니네. 오케이. 야야야. 저거 피오라 왔다. 피오라 왔다. 피오라 왔어. 우리 네 명이야. 야야야. 바둑 떴다. 바둑 떴다. 응, 너 붙었다. 아! 끝났다. 와, 이걸 4대5 이겼네. 양호, 아 멋지게 양호 한번 외쳐주고요. 자, 좋습니다. 캐리 또 했네요. 아, 좋아요. 자, 그리고 딜량 한번 봐야겠죠. 지금 뭐 딜량 거의 뭐 1등. 와, 딜량 1등이에요. 피오라님보다 딜을 잘 넣었습니다. 자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 지켰어요. 캐리하는 영상으로 왔습니다. 안녕.